오는 10일이죠. 모레면 만료가 되는 한국과 중국 간의 통화 스와프 계약이 3년 더 연장이 됩니다. 약 560억 달러 규모, 우리 돈으로 64조 원에 달하는 수치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지난 7월에 보면 이미 한미 통화 스와프 계약이 체결이 됐는데 여기에 이어서 지금 한국과 중국 간의 계약도 사실상 연장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달 10일 한중 통화 스와프 계약이 만료가 되는데요. 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양국 정부는 이번 주 스와프 연장 계약에 합의를 할 예정입니다. 금액은 약 560억 달러, 기간은 3년 연장으로 지난 2017년 10월 11일 한은과 중국인민은행이 체결한 계약 그대로 연장에 이루어질 방침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과 우리나라 공휴일이 겹쳐서 발표 시점이 미뤄질 수는 있지만 계약 연장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선 한중 통화 스와프 계약 연장 여부는 사드 배치 등 갈등이 불거지면서 2014년에 맺었던 계약은 종료가 되고 2017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한중 간 우호적인 여건이 이루어지면서 실무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 계약 연장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네, 이렇게 스와프 연장이 중요한 이유를 좀 짚어보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외화 안전판이 될 수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통화 스와프란 외환위기 등 비상시에 상대국의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받을 수 있는 맞교환 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한국은행은 1932억 달러 이상의 통화 스와프 계약을 맺고 있는데 사전에 한도를 정한 국가 중에서는 중국이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큽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